않아 서 그렇대. 이 아우젠 같은 성은 겨우 1억 5천만 원밖에 안 한대. 1억! 말이야, 외부는 엄청 멀다고. 엄청 미니 아우젠 성으로 출발도 차이가 나거든. 그걸 보면 말이야, 이런 성에는 다 너 때문이야. 농단도 장소를 가려가면서 해야지. 맛있단다. 어? 잠깐만. 자, 그럼 성을 사러 오셨나? 맞아요. 그렇구나. 이 성만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? 저 그 얘기라니. 그게 무슨 얘길까요? 이 우와, 맛있다. 그치? 빵도 맛있어. 채소도 맛있어. 그리고 제 시험은 걱정 마세요. 작은 아버지보단 더 나은 변호사가 될 거니까요. 오늘 즐거웠어. 저기 있었던가? 있었겠지. 아, 그치? 내가 이럴 줄 알았지. 지금의 공허공은 자해 공간의 단서일 뿐이야. 김건모, 우리를 들려준 게 책방 의존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원래는 살살 때려서 그냥 조금만 다치려고 했는데 5천만 원만 받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예 죽여서 있어.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움을 최종 범인 후보에서 제외. 처음으로 시켜둔 곳에 넣어서 넣는 생각이에요. 같은 데 하면 안 되잖아. 가능하나?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大会に先立ちまして、そのイベントならランたちも言ってるはずだ。ああ、なので、ヤイバーはジョッカーの怪人を。あいたちも危なくなったらちゃんと逃げるんだぞ。なんだ、くそ、あともう少しやっちゅうのに。 근데 파티에 시간을 주신 거였죠. 제이사의 파티인데 제이를 빌어주지도 않았어요. 막 자기의 허세를 위해서 굉장히 그 이유를 못 들었는데 예전에 장교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었어요. 자기가 혈서를 써가지고 미안하다는 듯, 또 내가 너는 너의 아는 사람을 때려가지고 미안하다는 듯. 아마 그 원인은 마지막 치료 단계가 사과를 끝내자고 얘기해서 달래려고 갔죠. 그때 오늘 손톱 밑에 한번 봐도 뭐 인사 사실 어떻게든 김지혜 씨랑 한 번 더 만나고 싶어서 폭 잡고. 어떡해. 한다 이거. 긍정적인 친구야. 계속 피던 시간을 그냥